구비구비 산길 따라 우리 소장님들 오십니다. 아, 많이 왔다, 많이 왔어. 어, 여기도 뭐 그냥 거의 항상 건축탐구 덕에 등산을 하네요. 네. 오늘이 제일 역대급인데요. 여기는 그렇게는 아니 420m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어, 전망은 어, 뭐 체감하는 거는 이번이 한 1000m. 여기가 올라... 제일 전망이 좋은데요. 아, 해발 1000m는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다 집을 또 어떻게 지었지? 그러게. 숯불 병풍처럼 두른 채 숨어 있는 산골 마을. 아, 멀리서 또 개가 짖네. 아, 어. 사람 사는 데 나왔다는 뜻이죠.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 안녕. 안녕. 그래, 어. 근무증 이상무. 요 집이야, 요 집. 아, 저 집이네요. 네, 그렇죠. 어. 딱 똑같다. 네, 똑같이 그런데. 아, 이렇게 돌아가면 되나 봐요.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돌아가서. 아. 어. 아, 집이 되게 예쁘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녹색인 듯 회색인 듯 오묘한 색의 2층 목조주택. 어린 시절 네모 하나 세모 하나로 뚝딱 그려냈던 스케치북 속 집을 닮은 그곳. 옆은 굉장히 심플한데 집이 딱 집 그릴 때 이렇게 집은 그리고 딱 그러네요. 창문 딱 그리고 어, 그러잖아요. 진짜 그린 듯 귀여운 집입니다. 1층에 거실 주방 어. 있고 2층에 방 있고 딱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 학교 전경이 근데 너무 좋죠. 아, 근데 집은 집은 둘째 치고 경치가 경치가 진짜 좋죠. 경치가 너무 예술인데요. 보통 산 속이면 숲 속의 집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탁 펼쳐져서 무슨 들판 위의 집처럼 네. 풍경이 굉장히 시원해요. 야, 아, 그러고 보니 꼭 전망대 같네요. 이거는 보니까 되게 흔히 볼 수 없는 색깔이에요, 그죠? 이게 약간 숙색 같기도 하고, 그죠? 약간 국방색 같은 느낌. 국방색 같기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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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이렇게 멋있는 집을? 아니, 집 색깔이랑 이 그 구조는 단순한데 색깔이 너무 예쁜데 선생님 의상 보니까 아, 그러네. 좋아하시는 아, 색깔인가 봐요. 네, 아, 주제색이구나. 국방색, 카키색 이런 걸 저희가 아, 좋아합니다. 국방색으로. 또 자연과 잘 어울리는 색깔을. 아, 그 어, 잘 어울려요. 시멘트 사이딩이죠? 네. 예. 아, 시멘트 사이딩을 직접 그럼 도장을 하신 거죠? 네, 직접 요거를 집을 세 바퀴를 돌면서 아. 3회에 걸쳐서 도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높은데? 네,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아, 직접 찍으셨어요? 네, 같이. 아. 같이. 네. 아버지 두 분이 직접. 아, 네. 이렇게 수선화 같이 생기신 분이. 여리여리한. 모순과 약간 모순과 공주 뭐 미녀와 야수 공주가 집 짓는 거 맞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부부는 이곳에 있던 오래된 집을 고쳐 살 생각이었다는데요. 어, 일단 화장실이 없었고요. 그런 수도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냥 이제 집이었는데 거의 벽이 한 장짜리 벽. 그래서 이제 막 습할 땐 엄청 습하고 그냥 사람이 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집이었죠. 결국 구옥을 철거하고 직접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9천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그 전세금. 전세금 돌려받은 게 9천만 원이었는데 그 9천만 원 가지고 20평짜리 집 짓자.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한 겁니다. 얼마 드셨어요? 아, 1억 3천만 원 들었어요. 농촌주택 개량 사업. 네, 그런 아주 좋은 정부 정책이 있는데. 농촌의 낡은 주택을 개량을 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그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덕분에 한시름 덜기는 했지만 원하는 자재나 구조로 짓기에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당초 4개월이면 충분하다 장담했던 현수 씨. 하지만 집이 완성되는데 1년이 걸렸다네요. 많이 미안했습니다. 4개월 만에 짓는다 해놓고 1년이 되니까는 중간부터는 제가 이제 좀 먼 산을 쳐다보게 되고 말수가 적어지고 괜히 그냥 좀 위축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끝까지 했습니다. 네. 첫 집이니까 이제 무주택자였는데 저희가 이제 자가 네. 소유 첫 집. 부부는 시중에 공개된 미국식 목조주택 빌딩 코드를 철저히 따라 집을 지었다는데요.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일단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고요. 목재로 기본 골조를 세우고 OSB 하판을 붙여 벽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집 전체에 방수포를 두르고 그 위에 각재를 대서 환기층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마감재를 붙이고 도색 등의 마감을 해주면 끝! 그렇게 미국식 목조주택의 표본 같은 오늘의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큰 과정이고 관건은 디테일이죠. 집을 저는 그 교과서적으로 짓고 싶었어요. 아, 그냥 딱 그 교과서대로. 꼼꼼하고 그냥 그 심플하지만은 네. 그 교과서적으로. 네. 네. 그래서 사이딩도 진짜 간결하게 되게 이쁘게 잘 네. 붙이시고 또 코너제 같은 것도 정말 교과서대로 네. 그 사이딩 만나는 부분 코너에는 네. 저렇게 코너제 딱 돌리고 네. 벤틸레이션도 네. 제대로 다 집어넣으시고 목조주택 짓 때 제일 중요한 게 습기 조절이잖아요. 네. 통풍과 처마 밑에 있는 저게 소핏 벤트라는 통풍구인데요. 저기 용마루 쪽에 벌어진 틈 있죠. 리치 벤트라는 건데 처마 및 통풍구와 연결이 돼서 지붕의 습도를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목조주택의 전형적인 그러니까 모든 게 딱 이게 목조주택 짓고 싶은 분은 여기 와서 견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고고 참 잘했어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와. 아, 네, 안에도 깔끔하네. 안에는 선선하네. 어우, 아, 시원하네, 진짜. 진짜 높다. 그죠? 아, 층고가 높네. 진짜 높다. 이 집은 외관도 그렇지만 내부도 깔끔하고 단순한데요. 방을 여럿 만드는 대신 풍경을 한껏 감상할 수 있는 거실 겸 주방을 크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징 중 하나는 층고가 높다는 건데요. 무려 3.2m라네요. 층고를 높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층고를 높게 하니까 더 여름에 더 시원한 장점이 있고 네. 겨울에도 난방비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네, 단열을 잘 해놓으면 차가 없더라고요. 네. 단열을 잘해서 에어컨도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그 목조주택 단열재의 등급이 R 다시 16, 18, 뭐 20,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뭐 이거는 뭐 R 다시 그 지붕이 37. 네. 37. 예. 네. 그다음에 내벽이 23. 23. 오, 그러면 굉장히 그래서 그 단열재 등급 중에서도 네. 굉장히 제일 높은. 예, 네. 그럼 과단열이네요. 과단열입니다. 네. 과단열이네. 네. 보통 18, 뭐 20 네. 정도에서 끝나잖아요. 네. 선생님 네, 25면 과단열, 과단열인지. 부부는 시공 과정에서 단열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빈칸들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단열재로. 이쪽은 이제 외벽용 단열재 R23, 가등급 R23이고요. 아이고, 야무지게도 채웠네요.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죠? 그렇게 꼼꼼히 지은 집인 만큼 모든 공간이 다 좋지만 은주 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이제 주방 자리를 어디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제일 좋은 뷰가 있는 자리에 설거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서서 화가 난 상태에서 여기에 와서 여기를 딱 보면은 또 가슴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그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위안이. 아니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주부들이 분노의 설거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분노의 설거지를 하러 왔는데 분노가 가라앉는 거죠. 주부의 분노도 가라앉히는 절경이라. 아무래도 그 수혜자는 저분일 것 같은데요. 집을 짓는 데 1년, 집을 채울 가구를 만드는 데 또 1년을 보내고 있다는 현수 씨. 오늘은 또 뭘 만드는 걸까요? 신발장 만들려고요. 지금 집은 됐는데 안에 가구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현관에 신발장을 이거 집 지을 때 썼던 거 골조나무로 만들려고 합니다. 집에서 이제 조그만 거부터 만들어 보다 보니까 점점 커지더라고요. 네, 제가 만든 거 중에 제일 큰 거 이거. 제일 큰 목공. 좋아요, 보기만 해도.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현수 씨는 하고 싶은 건 꼭 하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음악이 좋아 밴드 활동도 했었고 요리사, 백패커, 직접 집을 짓기로 한 후에는 목조주택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기까지 했죠.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이든 가구든 꼭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시간 낭비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직접 만든 것이 주는 행복을 알아보려는 거려.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기 입장료 받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 여기. 뭐 입장료 내야 되는 거죠? 뭐 줘야 돼요? 계단은 2층을 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아, 나 조심해서 갈게. 밟지는 않을게. 여기 거기서 여기 지킴이 같다. 그러게. 와, 여기는 완전히 의외의 공간이네. 아, 구조가 다 남아 있네요. 여기 다 노출을 했네. 여기가 저희 집 2층입니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2층이네. 예, 2층입니다. 2층 맞습니다. 아, 그 원래는 저 밖에서 창이 이게 방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이, 방들이 있을 줄 알았지 나는. 방이 뭐 한 두 개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전이 있네요. 2층은 밖에서 보면 창이 여러 개라 방으로 나뉘어져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부는 1층과 마찬가지로 큰 거실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구도 풍경을 보기 위해 창 쪽으로 놓인 의자들과 은주 씨의 취미인 미싱 용품이 놓인 선반뿐. 파이프와 나무로 만든 선반은 역시 현수 씨의 작품입니다. 1층과 다른 건 천장의 목구조를 완전히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석가래로 해서 지붕을 잡아줄 때 보통 선생님처럼 이렇게 볼을 거는 게 일반적인 옛날의 방식이고 요새는 이제 목조주택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A자형으로 이렇게 탁 걸죠. 최근에는 시공의 간소화를 위해 장선 대신에 졸음볼을 설치하는 추세인데 부부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볼을 걸고 장선을 깔았습니다. 골조 노출을 통해 목조주택의 묘미를 살리고 지붕의 하중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두 가지 효과를 누렸다네요. 네, 숨겨진 공간입니다. 다락방의 로망. 숨겨졌다면 대놓고 계단이 있어가지고 너무 올라가 보시죠. 네, 올라가 보시죠. 네. 여기는 이제 온통 다 나무로 된 공간이네요. 이제 점점 가까이 가네요, 나무 공간으로. 이곳이 부부의 로망 다락방입니다. 바닥재부터 벽, 천장까지 사방이 목조로 마감된 목조주택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페인트로 마감한 거실과는 분위기가 확 다르죠?
큼직하게 터놓은 1, 2층과 달리 아늑한 공간인데요. 아우, 이런 데라면 책 읽을 맛이 나겠어요. 진짜 직접 하신 것 치고 공장의 품질이 너무 좋다. 그치, 이런 마감 상태나 이런 게 어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 초보가 지은 집이라고는 네. 믿어질 수 없을 만큼. 평생을 살아갈 나의 집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허투루 시공하지 않았다는 부부. 보완해야 될 점이나 뭐 이런 곳이 발전하신 게 있어요? 너무 잘 지어가지고. 아, 보완해야 될 점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점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이거 단점인데 이건 그렇지만은 다른 걸 생각하면은 또 괜찮을 거야 해서 좋아 보였죠. 진짜 나왔네, 나왔어. 네. 더 이상 잘 지을 수 없다. 그래요. 나았다는 말이 꼭 들어맞네요. 내 손으로 직접 지어 더 특별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랑스러운 집.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노래 불러봅시다. 따라 불러야지. 셋둘 둘에 들어갑니다. 셋둘 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안정,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값어치를 떠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저희가 그 쫓겨나 봤으니까 그 심정을 또 알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있다가 또 어디를 가야 되지 다음 장소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마음의 안정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살던 곳에서 떠밀려 나온 절망 속에서 부부가 찾은 새로운 행복,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이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